자, 24단원 몇 명 불러줄게요. 자, 그러기 전에 밑줄 글을 뽑은 데 알려줄게. 163쪽. 163쪽 위에서부터 한 여섯 번째 줄 보면은 따라서 있죠. 따라서. 거기 따라서부터 세 줄을 전부 다 깎죠. 따라서부터 생각한다까지 박수 치세요. 자, 거기다 밑줄 어디다 그러면은 정의역은 함수값 fx가 정의될 수 있는 실수 x값 전체, 공역은 실수 전체. 자,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공역은 무조건 모든 실수야. 중요한 거야. 문제 공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럼 무조건 공역은 모든 실수야. 알겠죠? 자, 옆에다 따로 쓰세요. 조건이 따로 없으면,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라고 써도 되고요. 따로 상관없어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공역은 무조건 모든 실수야.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기 164쪽 밑에 보면은 보기 6번 별표, 보기 7번도 별표. 예. 넘어갈게요. 자, 167쪽에 24-2번 별표 3개. 24-2번에 24-1번은 아니고요. 왜요? 1번은 없어요. 24-2번이요. 네. 별표 3개. 예? 어? 물티슈 있으세요? 물티슈요? 어, 크게 얘기하면 안 들려. 야, 갑자기 이거 다 물티슈야. 다시 봤어? 자, 밑에 유제 있죠? 유제 3번, 4번, 5번. 네, 별표야,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단어는 유제까지 숙제 줄 거야. 함수 단어는 유제까지 같이 풀어오는 거예요. 숙제가.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넘어갈 거야. 172점 넘어갈 거야. 근데 끝에 4번밖에 없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함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칠판에서 거의 기본 설명할 거야. 다 기본 개념 설명할 거야. 그치? 정성은 기본 개념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자. 147쪽. 가운데 빨간 박스 있죠? 147쪽. 거기부터 다시 해줄게요. 자, 보세요. 정성. 자, 명제 직면 파트고요. 오늘은 명제 직면 끝나고 함수까지 기본 개념 설명하고 중요한 문제 풀게요. 지난번에 명제 직면 앞에서 우리는 직면법, 직접 직면과 간접 직면 배웠고, 주로 간접 직면으로 분할 했죠. 간접 직면 뭘로요? 기류법, 대우 직면법. 그죠? 그 다음에 두수의 대수 비교 관계 푸는 방법, 두수의 차를 구한다. 그 다음 제곱의 차를 구한다. 제곱의 차를 구할 때 보통 근호식이라든가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자, 산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봐봐요.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지난번에 원 한번 그려서 설명했죠.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죠. 그쵸?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할 때,
원의 반지름 정도 보면 이게 원의 반지름이 2의 a 플러스야. 얘가 2분의 a 플러스야. 그치? 야, 여기 높이 h야. h의 제곱은 뭐랑 같으니까 a 곱하기 b랑 같으니까 h는 루트 ab가 되죠. 그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뒷변이 항상 이 길이보다 크죠? 그게 산소변균이죠. 산소변균 여기가 기압변균이죠. 산소변균이 기압변균보다 항상 어때요? 커요.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A랑 B랑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A가 오면 B가 이렇게 오면 가운데 이렇게가 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높이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다가 반지름과 높이가 같아지죠. 그치? 반지름과 높이가 같아질 때 있죠. 그거는 A랑 B랑 어떨 때야? 같을 때야. 그거를 선생님이 대수적으로 증명해 줄게요. 자, 산소변균은 A, B 값이 모두 양수인 조건에서 풀어요. 자, 산술, 기하, 조합평균 전부 다 양수 조건에서 풀어. 아까 그 기하적인 도형의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술평균은 두 감옥의 평균이야. 기하평균 아까 얘기했지만 루트 AB가 기하평균이고요. 조합평균은 증명 과정에서만 나오지 문제 풀 때 안 나와. 아니, 전에는 조합평균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수험 보면은 수험에 가서도 조합평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돼. 자, 조합평균은 그냥 공식으로 외우세요. 요 산소평균의 분자가 밑으로 와. 그다음 기하평균 안에 있던 AB가 위로 올라오는데 두 배가 돼야 돼. 이게 조합평균이야. 그래서 산소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커.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항상 커. 절대 분식이야. 항상. 그런데 문제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오늘은 어디가 크고 작은지 중요하지 않아. 삐 절대 중요하지 않아. 어디가 중요한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한 거야. 오늘 수원 듣는 애들 있잖아. 수원 문제집 풀다 보면은 정석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나오거든? 그래서 오늘 서술 과정에서 등호 성립 조건 안 쓰는 애들 다 깎였어. 88점이 40점 됐어. 등호 성립 조건 꼭 써야 돼. 등호 성립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최소값이 존재. 이 값에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고, 이 값에 최대값이 존재하는 거야. 등호 성립은 꼭 써. 자, 등호 성립은 언제? 어, A, B의 값이 같을 때야.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우리 같이 공부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합니까? 원을 아까 그래서 기하적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밑에 보면 증명 문제 나왔지. 증명해보자 이제. 원래 기본 과정에서 잘 안 보여주는데 오늘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할게요. 이거 먼저 풀어볼게. 자, 첫 번째 산소평균에서 기하평균 빼보자. 어? 선생님 근호가 있는 지금 제곱의 차를 알아본다면서요. 어, 그렇게 해보는 거는 뭐냐면 빼봤을 때 계산이 안 되면. 근데 계산이 돼요. 누가 더 큰지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뭐야? 통분해보면 되죠? 여기다 쓸게요. 자, 얘가 2분의 A 플러스 B, 2를 곱해서 위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자, 분, 뭐가? 분자가. 루트 A제곱이죠? 루트 B제곱이죠? 그럼 얘가 다 합쳐주면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야. 루트 A 대비 B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죠. 같을 수도 있죠. 얘는 0 이상.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산소평균이 기하평균 이상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값이 같아질 때는 언제야? 산소평균과 기하평균이 값이 같아질 때는 언제야? 두면? 두 값이 서로 같아질 때는 언제야? 이 값이 뭐가 나올 때야? 0이 나올 때잖아. 0이 나올 때가 언제야? 그렇지. AB가 같을 때야. 그치? 야, 등호 성립. 요번에는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을 풀어볼게.
됐죠? 이것도 계산이 안 되면 제곱에차 알아보면 돼. 함수니까. 근데 계산이 돼요. 자, 통분할게요. 자, a 플러스 b분의 얘랑 얘를 곱해서 올릴 거야. 그럼 루트 ab 가로 a 플러스 b 빼기 2ab야. 그죠?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봐봐. 다시 완전 정식 되죠? 왜? 뭘로 묶어주면? 루트 ab로 묶어주면. 여기를 루트 ab로 묶어주면, 여기는 뭐가 남냐? a 플러스 b 남지. 그치? 여기 뭐가 남니? 마이너스 2루트 ab가 남지. 응이야, 여기까지 됐어? 어. 그럼 다시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a 플러스 b분의, 자, 루트 ab 가로, a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AB가 모두 양수 조건이잖아, 지금. 양수. 이거 양수야. 이것도 양수야. 얘도 양수야. 근데 0도 돼. 그러니까 얘는 값의 P가 0이 상이야, 전부야. 그치? 근데 0이 나올 때가 두 값이 어떨 때야? 같을 때야. 그게 언제야? AB가 같을 때야. 그래서 두 모든 조건이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죠? 예. 자, 이게 산들 기압 조합변의 증명이고요.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때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산들 정리를 봐봐. 공식으로 줄게. 그러면 양변의 2를 곱해봐.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양변의 2를 곱해도 두 양수의 합은 항상 2루트 AB 이상이라고 외워서 공식을 푸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두 양수의 합은 항상 2루트 AB 이상이라는 공식이 이제 성립하는 거야. 사실은 이 2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분모에 있었어. 알겠지? 네, 이거를 공식으로 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A 더하기 B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라면은 제일 작을 때가 두번 성립할 때야. 두번 성립할 때 최소값이에요. 그럴 때 언제야? AB랑 같을 때야. 두번 성립이 언제라고요? AB가 같을 때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디가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두번 성립이 중요해. 그래서 산술 기압 측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서술 과정에서는 무조건 두번 성립 조건을 써야 돼요. 안 쓰면 다 깎여. 그걸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한지는 설명해 줄게, 좀 이따. AB가 같을 때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이렇게 하면 돼. 등호 성립 땡땡 언제? 이거 써주면 돼. 이 공식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코시 시마를 좀 보여주실게. 자, 수학자 이름이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프랑스 수학자고요. 이게 독일 수학자래. 이 사람이 교수, 이 사람이 제자래. 논문 발표할 때 제자가 주도했어. 이 교수의 도움 받아서 하긴 했어.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옵니다. 이거는 수능 문제 안 나와. 얘는 꼭 나와. 알겠지? 네. 얘는 조건이 양수 조건에서 풀어. 얘는 조건이 실수 조건에서 풀어. 실수 조건에서 풀어. 알겠니? 예. 그러면은 양수는 실수죠. 그러면 양수 조건일 때는 실수 조건으로 풀어도 돼요. 하지만 실수는 양수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 조건일 때는 꼭 얘로만 풀어야 돼. 근데 양수 조건일 때는 두 가지 다 돼. 알겠죠? 프리갈. 예. 얘는 식 이렇게 나올까? 얘네들이 전부 다 실수 조건이야. 그럼 반드시 꽃이 좋았죠? 가로식 두 개야. 외우는 걸. 가로식 한 개의 제곱이야. 이 왼쪽이 항상 커. 가로식이 두 개 있는 쪽이 커. 근데 같아지기도 해. 선생님, 공식을 너희한테 보기 좋게 이렇게 써줄게요. A랑 X랑 짝이고, B랑 Y랑 짝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A, B를 계속 놓을게. XY를 문자로 볼게.
알겠죠? 그 가운데 플러스가 돼. 그러면 얘는 항상 절대부도식이 언제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앞에 있는 가로수가 왔을 때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앞에 올 거고 뒤에 있는 가로수가 나머지 문자식의 제곱이하게 올 거야. 그러면 이게 절대부도식이 된대요. 이 사실을 얘네들이 발표했어. 항상 절대부도식이야. 그러면은 얘를 등호 성립할 때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 등호 성립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이 값에 최소가 나와. 그 다음 이 값에 최대가 나와. 등호가 나와야 돼.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값이 없어. 아니,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등호가 없으면. 얘는 등호 성립이 언제냐면은, 증명해 줄게요. 자, 얘랑 얘랑 달라. 얘는 두 값이 어떨 때야? 그냥 같을 때야. 근데 얘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A분의 X. B분의 Y가 같을 때야. 스마일 하면 돼. 스마일. 핑 하면 돼. 알겠지? 공식 외울게요. 등, 포, 서, 리, 땡, 땡.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그러니까 문제집 보면 이렇게 나와, 가끔. 이 비율을 이렇게 나와. X 대 Y의 비율이 A 대 B가 같을 때. 이것도 정답이야. A 대 B의 비율이 X 대 Y의 비율과 같을 때. 그러면, 이렇게도 같은 거 아니야. BX랑 AY랑 같을 때.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 증명해보자. 자,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냐면은 151쪽에 있는 문제야. 151쪽에 있는 문제야. 증명하라고 나왔어. 굉장히 잘 나와, 증명 문제. 이건 증명 문제 안 나와. 왜? 문제로 안 나왔거든? 그냥 이론으로, 아까 이론 설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 근데 문제로 얘는 나와. 그게 문제가 이거야. 자, 이 페이지 켜볼게. 요 문제가 나온다고. 자, 볼게요. 기본 문제. 그냥 풀게요. 바로 23가지. 5번. 문제 똑같죠? 자, 이것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래요. 그러면은 앞에서 뒤를 뺄 거야. 자, 선생님은 여기를 P라고 할 거야. P. 여기를 라지 P라고 할게. 여기를 라지 Q라고 할게. 증명할 땐 절대 부수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선생님은 그래도 라지 P에서 라지 Q를 빼서 풀 거야. 증명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뺄 거야. 자, 얘를 뺄 거예요. 양인지 음인지 판단할 거야. 자, 전개 볼게. 이렇게 하면. 어디 나오죠? 이렇게 하면. 어디 나오죠? 이렇게 하면. B의 제곱, X 제곱. 그 다음, B의 제곱, Y 제곱. 전개 다 해야 돼.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X 제곱. 이거 전개하면. B의 제곱, Y 제곱. 가운데가 EABXY. 그럼 다 섞어져요. 이렇게 섞어지고, 이렇게 섞어진다.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나와. 완전 제곱식이야. 그죠? 보시기. 여기는 AY 빼기 BX의 완전 제곱이 돼. 그럼 실수의 완전 제곱은 크기가 뭐가 나와? 0 이상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결국에 P가 Q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그거나 같다는 얘기야. 자, 증명 썼어. 등호 나왔지? 등호 성립, 아, 증명 다 틀린 거야. 등호가 나오면 등호 성립 다 쓰는 거야. 언제 등호 성립 되는지 써줘야 돼. 등호 성립. 다음번에 숙제검사 할 때, 요 선생님이 이거 꼼꼼히 다 볼 거야. 썼는지 안 썼는지 볼 거야. 그래서 등호 성립은 이 값이 0 나올 때야. 그게 뭐야? AY랑 BX 같은 때야. AY와 BX가
같을 때야. 그러시면 돼. 이게 바로 얘랑 똑같지. 이렇게 하면 너네가 잘 안 헤어지겠지? 이 공식이 잘 안 헤어지겠지? 그러니까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은 거야.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다는, 대각선 곱하기가 서로 같죠? 알겠죠? 자, 여기 증명한다. 자, 답변하고 사진 찍어. 자, 그러면 새끼 문제 2번까지 그냥 해버리자. 아까 1번 풀었으니까 새끼 문제 2번까지 해버릴게. 자, 2번. 그러면 우리가 호시즘 할지 누든지 배웠으니까 이걸 여기다 문제에다 한번 적용해볼게. XY가 실수고, 자, 이런 등식을 만들겠어. 제곱의 합이 2일 때, 그때 3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래. 이 값의 범위를 구하래. 실수 조건이야. 그러면은 3쪽의 합을 못 풀고 호시즘 할지 누든지 가야 돼. 무조건. 그럼 공식을 쓰는 거야. 바로 가로를 두 개 쓰고 가로의 제곱을 하나 쓰고 공식이야. 그럼 이렇게 먼저 쓰고 시작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x제곱 y제곱이 나왔죠. 뭔가 여기 문자죠. 문자. 그죠? 그럼 이걸 떠올리는 거야. 선생님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치?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3하고 1이 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xy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짝이 맞다고 해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와야지.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와야지. 준비나요? 네, 맞죠? 네,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 증명은 사실 처음에 배우는 게 어렵죠. 배우고 나면 다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만 배워서 느끼면 돼. 그러니까 문제 유형 몇 가지만 풀 줄 알면 다 풀어. 공식이야. 근데 중요해. 자, 여기가 10이야. 여기는 여기가 2죠. 그럼 여기가 20이겠네요. 그죠? 요거를 3x 더하기 y의 제곱은 20이야. 됐죠? 그럼 3x 더하기 y는 이쪽이 2루트, 이쪽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루트. 자, 선수 과정 이렇게 풀었어. 맞아, 틀려. 틀렸어. 뭐 안 썼어? 등원소음 조건 안 썼어. 등원소음 조건 안 썼어. 알겠죠? 네, 옆에다 꼭 쓰는 거야. 자, 등원하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등원은 언제야? 너네 시험 볼 때 이렇게 써도 안 틀렸다고 해, 학원에서. 등원, 땡땡. 언제? 언제라고 했어? 3분의 x와 1분의 y가 같을 때야. 그것만 쓰면 돼, 그냥. 3분의 x와 1분의 y가 같을 때라고 쓰면 돼.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찍고, 한번 넘어갈게요. 빨리 갔다. 자, 23라인 한번. 이거 지난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A가 B보다 크고 둘 다 양수야. 자, 이 조건에서 앞쪽이 큰지 뒤쪽이 큰지 비교해보래. 증명해보래. 증명할 때는 부등식을 사용하는 게 안 돼. 현재로서는 누가 더 큰지 알아볼라. 몰라. 근데 얘가 더 크대. 그걸 알아내야 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을 사용하면 안 돼. 아니 얘를 몰아놓고 라지피 너네 마음대로 문자 놓고 해. Q P에서 Q를 어떻게 보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P에서 Q를 어떻게 하자. 빼보자. 자, 그런데 계산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두 수가 모두 양수인지 확인해. 양수인지 확인했어? 되니? 그러면 제곱의 차를 알아봐도 되는 거야. 자, P
K의 제곱 알아볼게요. 됐죠? 선우야, 깊이 뜯고, 깊이 뜯고 뭐로 원해요? 저기, 기차 그 노비 세트 그거요? 뭐를 원해요? C로 가면? 치킨이요. B로 가면 아니면? 치킨 안 하고. 액션 가면? 치킨 안 하고 고소할 거예요. 액션 가면? 자, A 소고 되고요. 이걸 먼저 쓸게요. 이루트 AB 마이너스 EB 됐죠? 그럼 2를 묶어요. 근데 2로 묶어요? 2루트 뒤로 묶어야지 맞죠? 2루트 뒤로 묶어야지 맞죠? 그럼 여기 뭐가 돼? 루트 A가 돼요, 여기는. 루트 B가 되지 맞지? 양인지 무인지만 판단 되지. B가 양이야, 아니야? 양이야. A, B가 커. 아, A가 커, B가 커. A가 커. 그럼 얘는 전체가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러면은 P제곱이 커, P제곱이 커. P제곱이 커. 얘들아, 얘들아, 같이 해. 은희, 대답 잘하네. P제곱이 커, P제곱이 커. 준이야, 지금 로그 잡을 때가 아니야. 선배 키우는 거야, 걔. 잡지 마. 저건 죽였죠. 걘 다른 애야. 걘 잡종이야, 아니 순종이야. 건들지 마. 저럴 때도 순종이야. 이미야! 이미야! 이런 내 가족을 건드렸어. 몸소하지 않겠어. 아직 살아있어. 숨 못 쉬잖아! 자, 양지야. 그러니까 P는 Q보다 어떻다. 크다. 얘는 커져야 돼. 자, 두 번째. 이거 특기 발표요. 자, AB가 실수를 해요.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 값이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해보래. 자, 마찬가지. 부등식을 이용하면 안 돼. 자, 얘를 Q라고 하자. 얘를 Q라고 하자. P에서 Q를 빼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양수인지 확인해라. 절대값의 합은 양수야. 근데 0도 돼요. 그죠? 절대값의 A 더하기 B의 절대값은 0 이상이야.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제곱의 차를 알아봐. 된다. 그럼 절대값의 제곱을 풀 때 주의할 점. 절대값 A 제곱은 그냥 소괄호가 있는 제곱하고 어때? 서로 같은 값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안에 A, B를 곱해도 어때? 같은 거야. 그래서 혹시 필요하면 적어. 알겠지? 위에다가. 정석 위에다 적어. 이게 계산 방식이 항상. 저기 정석 위에다 적으세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A 제곱이야. 이거 제곱하면 B 제곱이야. 가운데가 이 절대값 이거야. 근데 얘랑 얘랑 같아. 그러니까 얘야. 그 다음 B에서 이거를 제곱해서 빼는 거야. A 제곱, B의 제곱, EAB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 소거돼. 그럼 2로 묶여. 그럼 2 가로 뭐가 돼? 절대값 AB가 돼.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AB가 돼. 자, 중요한 거야. 서로 잘 들었는데. 이게 양인지 0인지 음지 판단해야 돼. 그러면은 이거 범위를 알아야 돼. 이게 양인지 0인지, 그 다음 뭐야? 양인지 0인지 양인지 0인지 음인지
자, 범위 나눌게요. AB가 양, AB가 0, AB가 음. 정확하게 이렇게 안 돼 있어. 너는 헷갈리니까 이분들을 양, 0으로 나눠. 그럼 얘는 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이 뭐가 되니? 2 곱하기 AB 빼기 A가 돼. 0이야. 아, 이 같은 0이 나올 수 있구나. 자, AB가 0이야. 그럼 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은 2 곱하기 0 빼기 0이야. 그럼 0이야. 어, 0 또 나올 수 있네. 그치? 자, 이번엔 AB가 음이야. 뭐라고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죠. 마이너스 4AB죠. AB가 무슨 수래요? 그럼 얘는 무슨 수야? 양수죠. 그러니까 이 크기는 반드시 얼마만 나와? 0 이상만 나와. 0 이상만 나와. 그죠? 따라서 P는 Q보다 어때야 돼? 그거다. 같아야 돼. 자, 풀이 이렇게 해서 맞아, 틀려. 틀려. 뭐 맞았어? 두 번 맞았어. 0이 나올 때 언제야? 그렇지. 0 나올 때는, 이게 중화선이라는 게 0 나올 때잖아. 이 값이 0 나올 때잖아. 0 나올 때 찾으면 돼. 그러려면 AB가 어때야 돼? 0이 아니야. 이게 고등학교 문제 나와. 잘 나온 거야. 등화성립은 AB가 양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네모칸 느낌이 나온다고. 알겠죠? 예. 다음 찍어. 네. 예. 과연 최소값이 달아되고 이 값이 최소값이 과연 내가 되는지 확인해 볼 거야. 선생님 정석에 있는 거 보여줄게. 정석에 있는 풀이를 해줄게. 자,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곱하기 누구야?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가 항상 얼마 이상이래? 4 이상이래. 이 값에 최소값이 달해.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서 풀어도 돼, 괜찮아. 근데 이 값이 최소값이 4인치만 나오면 돼. 그럼 정석이 이렇게 돼 있어. 잘 봐. 이거 최소를 구했어.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이거 최소를 구했다고. 양수 더하기 양수는 2 루트 두 개 곱한 거야. 루트 안에가 정리가 돼야 돼.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 최소 구했어.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2 루트 얼마 이상이야? 두 개 곱하는 거야.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를 곱하는 거야. 아니, 두 개를 곱해보면 되죠? 여기 최소랑 여기 최소 곱하면 최소가 나오게 돼 있죠? 두 개를 곱해본 거야. 1식과 2식을 곱해봤어. 그럼 좌변이 뭐가 돼?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는 얘랑 얘랑 곱하면 4 루트 얘랑 얘랑 곱해져. 그러면 식이
b분의 a 곱하기 b분의 c 여기에다가 얘를 다시 곱한 거야.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를 곱한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약분돼. 1이야. 그럼 얘는 4야. 그래서 최소값이 4가 됐어. 자, 등호가 나와야 돼. 등호가 나와야지 최소값이야. 등호섭이 언제야? 잘 들어. 여기가 등호가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 등호 나와야지 안 나와야 돼. 두 개가 동시에 등호가 나와야지 등호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떨 때야? 같을 때야. 그 다음에 여기 등호섭이면 얘랑 얘랑 어떨 때야? 같을 때라고. 여기서 등호가 나와야 돼. 등호 b분의 a와 b분의 c. 그럼 대각선 곱하기가 뭐야? a든 b이야. 자, 얘도 등호성립이 뭐야? a분의 b와 c분의 d야. 대각선 곱하기가 어때? 같죠? 성립하죠, 그러면. 그럼 등호성립이 뭔데? ad와 bc가 같을 때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은 이 방법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이건 뭐냐면 정석풀이야.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B. 자, 어떻게 하냐면은 왜 이걸 추천하지 않냐면은 이걸 자칫 풀다 보면은 모순이 나올 때가 있어. 좀 이따 보여줄게. 이렇게 풀면 모순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위에다 써놔. 괄호식이 두 개야. 삼수기 합성기를 이용할 건데 괄호식이 두 개죠? 그러면 전개를 해. 괄호식이 두 개면 보통 전개를 해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순이 안 나와. 괄호식이 세 개면 2번처럼 세 개면 전개하기 힘들죠? 그죠? 그럼 전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알겠니? 네. 이거 위에다 써놔. 그래서 전개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선생님 전개하는 방식으로 보여줄게. 이거는 정석에 있는 풀이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안한다는 둔두는 일이 아니죠? 마음껏 해도 돼요. 준우야, 미안한다. 준우야, 선생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나? 절대 하지 마요. 자, 봐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풀이는 추천 풀이. 그럼 사랑이죠. 자, 보세요. 자, b분의 a, b분의 c.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정답이야. 전개를 하세요. 1. 전개를 하세요. bc분의 ad. 전개를 하세요. ad분의 bc. 이렇게 하면 1. 그럼 이 값이 계속 변하잖아. 근데 1 더하기 1은 안 변하잖아. 얘는 안 변하잖아. 얘가 변하는 거잖아. 이 값이 가장 작아야지 제 작잖아. 그럼 이거 최소화하는 거야. 1은 어차피 더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삼수기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부등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삼수기하를 구해. 자, 풀어. 양수 더하기 양수는 2루트 양수 곱하기 양수야. 그럼 여기가 bc분의 a, d 곱하기 a, d분의 응이야. 맞죠? 선생님 창피해? 됐죠? 거기다 뭐 더한 거야? 2를 더한 거야. 선생님 좀 창피해도 창피한 티 내지 마세요. 다 보여요 눈에. 몇이에요? 4에요 4. 그러면 등호가 어때야 돼요? 나와야지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등호성이 뭐세요?
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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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을 때 알겠지? 그거 쓰셔야 된다고요. 등호 독립을 꼭 쓰셔야 된다고요. 그냥 이것만 쓰면 돼요. 얘랑 얘랑 갖다 쓰면 돼. 근데 한 번 더 정리해봐. 태각정파이잖아. AD 제곱이 BC랑 같으니까 BC 정파 이거 이렇게 써야 되죠. 그건 같은 거야. 그러니까 ABC에 안주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옆에다 포스트잇 포스트잇 하세요. 반드시 하트 쓰세요. 선생님의 마음이야. 광택도 좀 칠해. 광택도. 유지하세요. 포스트잇 없는 사람. 준이야. 네. 님이 건들지 마. 가로식이 두 개가 붙어졌다 어떻게 해라? 전개를 일반적으로 하시고요. 가로식이 세 개면 전개 안 해요. 선생님 정석풀이를 먼저 보여줬어. 자, 줘도 될까요? 은희야, 선생님이 보낸 동영상 봤어, 안 봤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니요. 보긴 봤어? 구독했어요? 오늘 10시에 남아. 왜요? 구독하고 가. 자, 2번. 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가요? 구독하는 거요? 1번이요. 어디야? 23-4번 1번. 아까 이거 방금 지은 거? 네. 뭐가 이상한데요? 다 지워버렸는데. 정석풀이가 이걸로 된 거야. 그럼 이해가 안 돼. 좀 이따 수진이가 물어봐. 그럼 정석풀이 나오니까. 아, 자, 2번 해야 되잖아. 야, 지금 짜증낸 거 아니야? 자, 2번. 타로식 몇 개야? 타로식이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자, 이 값의 최소값이 얼마래? 8abc래. 증명하래. 그러면은 여기 가로식 세 개를 어떻게 해라? 전개 안 하고 굳어. 아까처럼. 전개 안 하고 굳어. 이거 최소 구해. 2루트 ab. 대신 얘는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bc. 세 번째는 c 더하기 a는 2루트 c. 그치? 그럼 다 복해도 되죠. 1씩 2씩 3씩을 복해도 되죠. 최소값 나올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얼마 이상이니? 2a에 예복하면 8 루트 안에 a가 몇번 복해죠. 2번 b도 2번 c도 2번. 그럼 8abc가 최소값이 될 수 있죠. 누구를 아셨어요? 등호가 나와야 된다. 등호가 나오려면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여기 등호가 다 나와야 돼. 그래야지 등호선이야. 내가 등호선이 좀 어떨게요. 얼마? A랑 B랑 같을 때 얘는 B랑 C랑 같을 때 얘는 C랑 A랑 같을 때. 그죠? 그럼 등호가 다 나오려면 뭐요? 아, 얘랑 얘랑 갖다 했으니까 그러네요. 다 성립하려면 A랑 B랑
지난 다 갖다야 돼. 알겠죠? 네, 그러면 맞는 거야. 자, 넘어가요. B, 필요하면 찍고요. 5번 했죠? 넘어갈게요. 자, 153쪽. 선생님, 들은 거 잘 들어. 23-6번 몇 개, 몇 개야? 딱. 몇 개예요? 딱. 다섯 개요. 준이야, 우리 수업할 때 같이 대답하자. 안 그러면 기프트콘이 날아가. 대답하셔야 돼요. 자, 대답 얼마나 잘하는지 볼 거야, 계속. 자, 6번 문제. 누구야? XY의 암수. 보통 뭐야? 산술? 산술. 산술. 기하. 평균이야. 얘들아, 선생님 좀만 도와줘. 대답 좀 해요. 지금 목이 좀 아파. 자, 채소값 구하면서 이거 채소 구하고 이거 채소값 구할게. 자, 됐어요? 배식이죠? 자,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은 얼마이다? 2 루트. 되게 곱하면 xy분의 20. 4 이상. 그래서 이거 채소 구하고 이거 채소 구하고 곱하면 되죠? 자, 배식과 20을 곱한다. 됐죠? 자,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4. 얘는 얘랑 얘랑 곱할 거야. 4 곱하기 몇이야? 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144. 그럼 12 곱하기 4 하면 48. 맞죠? 답이 아니죠? 답 봐봐. 답이 아니죠? 잘못됐죠? 선생님 뭐 확인 안 했죠? 등호 선이 조건을 확인 안 했지? 자, 등호 선이 간다. 여기 등호, 여기 등호죠? 설명 잘 들어. 진짜 중요한 거야. 등호 선이 여기 언제야? 2x랑 3y랑 같아야 돼. 그럼 x 대 y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3대 2야. 자, 여기서 등호 나올 조건이 뭐야? x분의 8과 y분의 3이 같아야 돼. 그럼 x 대 y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8 대 3이야. 그렇지? 그럼 모순이야. 동시에 이렇게 비율 나올 수가 없어. 모순이야, 모순. 즉, 등호가 성립 안 해요. 그럼 얘는 48보다 그냥 큰 거야. 그럼 최소값을 알 수가 없어, 이 상태에서. 봐봐, 잘 들어. 얘들아, 여기는 틀린 게 있어, 없어?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없다고. 요 과정에서도 틀린 게 없다고.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동시는 안 돼. 여기는, 여기 다 성립해. 다 성립해. 여기가 성립 안 되는 거야. 다음 과정 중 처음으로 틀린 곳은 얘가 틀린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봐봐. 가로수 몇 개 곱해졌어? 전개 안 했지, 전에. 전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전개를 하면 문제가 안 생겨. 알겠어? 그래서 전개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 네. 자, 이 과정 내용이 어딨냐면은, 가운데 노트 부분이 있어. 153쪽 가운데 노트에 표시, 박스 쳐. 153쪽 가운데 노트 있죠, 노트. 주의할 사항. 박수 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안 돼요. 괄호가 두 개 있는 식은 보통 전개를 합니다. 자, 전개할게요. 자, 처음에 전개했던 얼마? 이렇게 전개하면 16.
자, 이렇게 정리하면 y분의 6x 이렇게 정리하면 x분의 24y 이렇게 정리하면 9. 그럼 이 값은 당연하죠. 하지만 25는 안 변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삼투리하고 하면 돼. 2 루트 얼마? 두 개 곱해. xy분의 140 4xy 더하기 25 이상이야 얘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 약분이 돼. 12 곱하기 2하면 24 더하면 49. 아까랑 다르죠? 그죠? 자, 등호 나와야 되죠? 등호 성립 언제니 세워? 등호 성립할 때 언제지? 산수유기 합성균이 취했을 때지? 얘랑 얘랑 어떨 때야?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써야 돼. 등호 성립. y분의 6x와 x분의 24y 같을 때. 됐어. 이렇게 쓰면 답이야. 근데 조금 더 정리해주고 싶으면 정리해까지 해도 돼. 64, 24. 대각선 곱하기가. x의 제곱이 4y 제곱. 이렇게 써도 돼. 한 번 더 정리해봐. x는 y의 몇 배일 때? 두 배일 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2번까지 할게요. 자, 30번. 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한지 알겠죠? 반드시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확인해. 자, 아직 안 찍었어요. 됐죠? 그럼 찍읍시다. 네, 2번. 자, 여기 문제 다 좋아요. 3x 더하기 2y는 10일 때야. 자, xy 양수야. 그럼 일단 산수계하러 하는 거야. 자,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 이거 문제집에 다 나온다. 자, 이 값의 최대 값 구하자. 어떻게 구할까? 자, 선생님하고 작전을 세워봐. 이거를 제곱한 게 누구야? 3x야. 준비야, 이거를 제곱한 게 누구야? 2y야. 그럼 짝이 맞지? 그럼 뭔가 얘를 제곱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a라고 묶는 거야. a라고 묶고 양수죠. 치환하면 범위 잡는 거야. 양수야, 양수. 그럼 a 제곱을 알아보면 돼. 그럼 이거야. 정석 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3x 더하기 2y 더하기 2루트 6xy 초기야. 자,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어. 그래서 얼마가 돼? 10 더하기 2루트 6xy야. a가 크려면 a 제곱이 커야 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커야 돼. 선생님 기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값에 갖는 범위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산술계한을 이용한단 말이야. 이거를 끌고 와서 산술계한을 쓰는 거야. 잠깐만. 두 양수의 합산수가 얼마 이상 나와? 2 루트. 세영아, 집중해야 돼. 그죠? 요 값이 현재 몇이야? 10.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할 것도 없죠? 우리 범위 구했죠, 지금? 얘는 얼마 이하야? 10 이하야. 거기다가 10을 더했지. 그게 얼마 이하야? 20 이하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a 제곱이 20 이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a는 얼마 이하야? 2루트 5 이하지. 그럼 이 값의 최대는 누구야? 2루트 5야. 등호가 나와야 돼. 등호 성립이 언제일까? 처음으로 산수기가 어디였어, 여기? 여기서 뛰었지. 얘랑 얘랑 어떨 때야? 그거만 쓰면 돼. 알겠니? 등호 성립은 3x랑 2y가 같을 때.
근데 만약에 그때 나온 XY가 얼마입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각각 5씩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가 5이려면 X는 3분의 5. 여기가 5이려면 Y는 2분의 5. 그게 해야 돼. 알겠지? 그럼 XY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선생님은 이 문제 이렇게 풀까? 안 풀까? 정석은 이렇게 풀었지?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어요. 선생님은 더 참신한 방법으로 푼단 말이야! 자, 추천 방법. 그럼 뭘 할까? 표시를. 아트. 간다. 호시 추가로지 부동식 푸는 게 훨씬 쉽죠? 자, 호시로 갈게요. 자, 얘를 써봐. 가로씩 두 개 쓰면 끝이죠? 여기다 뭐를 쓸까?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를 쓰겠지. 3x가 나왔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보면 돼? 개수를 1로 보면 되죠. 루트 앞에 개수를 1로 보면 되지. 그럼 여기 1제곱이지. 여기는 1제곱이지. 여기는 루트 3x 제곱이지. 여기는 루트 2y 제곱이지. 그럼 쉽죠? 그럼 이 값이 몇이야? 2 곱하기 3x 더하기 2y. 이거 필기해. 2의 얼마야? 아, 이거 봐야 되겠구나. 요 자리가 몇이야? 10. 그럼 결국에 이거 제곱이 얼마? 20. 그러면 따라서 루트 3의 더하기 루트 2y는 2 루트 5이야. 최대는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등호성이 완전히 1분의 얘와 1분의 얘가 같을 때야. 알겠죠? 1분의 얘와 이거 필기해야 돼. 얘가 같을 때야. 따라서 3x랑 2y가 같을 때야. 다 똑같죠? 이게 훨씬 쉽죠? 옆에다 포스팅 하세요. 그리고 쉬세요. 지금 게임하는 사람 안 돼? 소미야? 이거 붙여요. 자, 필기해야 돼요. 자, 기본 23-7번이야. 옆에 두 개였어요. 밑에 있는 유제가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양수 조건이니까 접근은 삼중계약 평균으로 먼저 접근하세요. 곱하기가 6이래.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나올 거야. 문제가 쉽게 나올 것 같아. 자, 두 양수의 합은 얼마 이상이에요? 2루트 36 x 제곱 y 제곱. 그럼 12 xy. 그렇지? 근데 xy가 나왔단 말이야. 그냥 답이 나와 바로. 그럼 얼마야? 72야. 근데 등호가 나와야 돼. 등호가 성립해야 돼. 자, 등호 언제 성립할 수 있니? 얘랑 얘랑 같을 때야. 4x 제곱과 9y 제곱이 같을 때야. 그 2x랑 3y가 같을 때야. 그럼 xy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한번 구해볼까? x가 몇 k야? 3k죠. y는 2k야. k는 양수. 그러면 두 개를 곱해봐. 그럼 xy가 얼마니까? 6k 제곱이니까. 그죠? 이 값이 6이래. 그럼 k는 1이야. 그러면 x는 3 나와야 돼. 그러면 x는 3 나오고 y는 2가 나오면 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기본 문제. 자, 두 번째. xy 값이 모두 양수. 정석에 나온 풀이처럼 해줄게. 요번에는 두 합이 4로 일정해요. 이 상태에서 뭐를 구한다? 이거의 최소값 구할게. 특별한 거 없죠? 봐봐. 양수야, 양수야. 봐봐. 2루트. 두 개 곱해봐. 정리가 되니? 루트 안에가 정리가 돼요? 안 되죠? 여기 루트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곱해봤자 약분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안 되죠? 10을 변형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통분할 거야. 정석은 풀이, 통분하게끔 돼 있으니까 통분해서 보여줄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y
제곱 더하기 y.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은 x 제곱 더하기 x. 그치? 근데 우리는 x 더하기 y의 합을 알고요. 얘도 합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xy분의 이걸 바꾸면 x 더하기 y 제곱에서 2xy를 뺀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합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변형하면 되는 거야. 됐지? 위로 올려볼게. xy분의 그럼 여기가 몇이야? 16 빼기 2xy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이건 xy분의 2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이 가장 어떨 때? 제일 작을 때. 그러면 여기가 가장 어때야 돼? 커야 돼. 왜냐면 이게 제일 그래야지 작아. 그래야지 얘가 제일 작게 나와. 알겠죠? 그럼 xy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그 최대를 이걸 이용할 거야. 이거를 삼줄기화를 이용할 거란 말이야. x 더하기 y는 2 루트 xy. 재미있다고 하면 혹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동영상에 꼭 켜. 도구에. 자, 여기가 4야. 약분해봐. 루트 xy가 얼마 이하야? 2이하야.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이 값이 최대값이 나와. 그럼 여기가 제일 끝대가 4야, 4. 그러면 여기가 40원이면 이게 제일 작아. 부동식이 이렇게 돼. 그럼 20을 뭘로 나눈대? 4로 나누고 2를 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3이 나왔는데 그러려면 등호가 나와야 되는 거야. 등호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다. 그러면은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온다는 뜻이야. X. 그죠? X가 같으면 돼요. 자, 잘 찍으시고요. 넘어갈게요. 아, 이때 XY 구하라 그랬구나. 그럼 XY 구해야 돼. 그러면은, 아, 언제야? X랑 Y랑 어떨 때? 같을 때. 각각 얼마씩 나올 때? 각각 얼마 나올 때? 얘들아, 대답해줘. XY가 각각 얼마 나올 때? 2씩 나올 때. 대답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23을 8번. 자, 유제, 이거 하자 그랬죠. 자, 밑에 유제 12번의 네 번째 문제, 별표 100개씩 하겠죠. 자, 별표 100개 치세요. 자, 유제 23-12번의 네 번째 문제. 이런 유형은, 자, x가 양수, y가 양수야. 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자, 이 합이 4래요. 근데 우리 뭐를 풀고자 하냐면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풀었던 시간은 달라. 혹시 이거 가지고 산두기하고 하면 나올려나? 이거 유형에서 보면 이게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자의 합이야. 문자의 합이죠. 문자끼리 서로 무슨 형태야? 역수죠. 문자끼리 역수 형태지. 당연히 역수 형태가 되면은 주어지 구하려고 하는 식과 준식을 곱해서 풀어. 당연히 구하려는 식과 관계식 있죠? 걔를 준식이라고 부르죠? 걔를 곱해서 쓴 거야. 반드시. 우리는 무슨 최소값 갖고요? 이걸 최소값 갖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이 값이 고정되어 있잖아. 4로. 그럼 4, 이 값이 최소를 보면 나중에 4로 약분하면 되잖아. 그게 풀란 얘기야.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그러면 정결, 그럼 전개할 때 얼마가 돼? 2가 되죠? 가로수 두 개를 전개한다 그랬어. 얘는 x분의 4y죠. 자, 이렇게 보면 y분의 x죠. 이게 풀리죠, 이제. 2는, 2하고 2는 더했으니까 2가 대체적으로 하면 돼. 그러면은 얘는 2루트. 두 개 곱하면 xy분의 4xy.
거기다 4를 더한 거야. 우리가 루트 하니까 계산이 되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8.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무슨 값? 2값의 최소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식을 정리해야 돼. 끝까지 풀어야 돼, 끝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4야, 4.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 값의 최소를 다시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풀어야 돼. 등호동립 조건. 등호가 다르면 여기가 같아야 돼.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자, 클릭하세요, 이거. 저기, 푸팅 하세요. x분의 4y가, 네, y분의 x가 같아야 돼. 이렇게 둔다. 정리할. 자, 옆에다가, 유제 밑에다가 푸팅 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불과 함수 가자. 110 맞으셨어요?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했어요. 맞을 시간이 없어서. 학원쌤은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특강 끝나고 맞으려고요. 제발 맞고 열 좀 났으면 좋겠지? 구름 올리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어? 구름 올리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질게요. 응?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죽으면 내가 선생님이 중화 되게 큰 거 갖다 줄게요. 국화 2만원 걸로 갖다 줄게요, 선생님. 문자의 함의 형태가 서로 역수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 있어. 그럴 땐 두 개를 곱해서 푸는 거야. 기억 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필요하면 사진도 찍어 놓고요. 네. 자, 문제 할게요. 23-8번. 자, 반지름의 길이나 루트 3이 원에 대역하는 직사각형이 되게 많겠죠? 자, 이 안에 대역하는 직사각형의 종류가 무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드릴게요. 그죠? 여기를 A, B, C, D, 꼭좀 잡혀 세우고요. 자, 반지름이 루트 3이랍니다. 여기 내접하는 종류는 무지 많아요. 근데 여기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 넓이가 가장 크려면 정사각형이 되는데, 왜 정사각형을 증명하래? 직사각형이에요. 넓이 어떻게 해? 가로라. 세로라. 곱하면 되죠? 그럼 넓이가 가장 크려면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왜 정사각형이 Y? 그럼 우리는 Because로 가면 돼요. 자, 대각선 갑니다. 피타고라스 나오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빗변의 제곱이지. 자, 선생님 질문 하나 던질까? 반지름이 얼마라고요? 루트 3이라고요. 잘 들어.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아, 원의 지름이야?
맞으세요. 왜 맞죠?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엄마가 안 된다고 제가 맞죠? 그렇죠? 엄마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이쪽이라도 안 돼요. 그죠? 자, 논리적으로 가면 뭐냐면은, 우리 3학년 2학기 원주합이 왔죠? 얘가 원주합이 몇 도야? 90이죠? 그럼 반드시 여기 원의 지름이어야 돼. 원의 지름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 정의를 일단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루트라는 제곱이 얼마? 12. 이거 구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얘의 체계를 구할 수가 있어. 뭐? 산술 기한을 가지고. 두 양수의 합은 얼마의 당이니? 2루트 x 제곱 y 제곱. 그럼 얘가 2xy야. 나오죠? xy가. 자, 이 값이 몇이고요? 10. 2가 되는 거고요. 약분하면. xy는 얼마 이하? 6 이하. 최대값이 몇이야? 6이야. 그러려면은 등호가 나와야 돼. 등호성이 뭔데? 등호성이 뭔데? 얘랑 얘랑 같을 때. 즉 x랑 y랑 어떨 때? 같을 때. 고로 정사각형이어야 돼. 알겠죠? 딱딱딱딱. 넘어갈게요. 자, 찍어. 자, 드디어 꼬시즈마츠 활용 가볼게. 찍으세요. 자, 기본 문제 23-19번. 자, 그림을 요걸 좀 참조를 할게요. 두 변의 길이가 자, 각각 4하고 6인치 가상하잖아요. 그럼 여기 4라고 할게요. 여기 6이라고 할게요. 이 그림 참조할게요. 뭐 너네 마음에 들게끔 해. 자, A점, B점, C점이 있어. 자, 이때 빗변의 길이 위에 뭐가 있어요? 점피가 있어요. 자, P 여기 잡을게요. 여기서 빗변이 아닌 두 변의 내림수선에 맞는 길이를 각각 A, B 이렇게 길을 잡았어요. 이 그림 참조할게요. 됐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를 구하래? 최소값 구해보래. 자, 이걸 뭐 아무튼 구하려면은 반개식에 뭐가 하나 나와야 돼. A, B에 관련된 반개식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닮음밖에 없어. 위에다 닮음성. 정석에 나온 것처럼 넓이로 풀지 말고 닮음이라고 해. 닮음. 닮음으로 쓰시오. 자, 여기가 뭐가 되면은 4 빼기 A야.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그러면은 닮음 비율 쓸 수 있어. 6대 4는 이거 대 이거야. B 대 4 빼기 A야. 이게 훨씬 쉬워. 정석에 이게 넓이로 나왔어. 넓이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정석은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그거를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구했어. 그렇게 해도 돼. 넓이 합이 같잖아. 이해돼요? 그럼 A, B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 닮음이 편한 거야. 그럼 여기가 3대 2야.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뭐야? E, B는 뭐가 돼? 12 빼기 3의 2야. 이게 훨씬 쉬워.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식이 준해야 뭐가 돼? 3의 2 플러스 2B는? 그래,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옆에다 이거 써라. 닮음 이용한다고 써놔라. 이게 훨씬 편하다. 이거 바로 하면 그냥 함수 들어갈게. 오늘 함수 기본 개념 배우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적어놓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최소 구한다 했으니까 한번 구해봐. 어? 산술기하로 되니? 이게 산술기하로 돼?
일단 해봐. 여기에서 뭐가 얘를 유도할 수 있니? 안 돼요. 나 코치 심하면서 그 도시 가야 돼. 자, 코치. 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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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자, 간호식 몇 개? 두 개. 간호식 한 개. 재고. 써. 틀부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 3회 플러스 2B. 그럼 여기가 뭐야? 3, 2를 제곱하면 되지. 그레이지 A 제곱 B 제곱 나오지. 그레이지 A 제곱 B 제곱 나오지. 수빈 알겠죠? 네. 자, 여기가 3 제곱, 2 제곱이 올 거야.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 자, 9에다 가져가면 13. 곱하기. 여기가 몰라. 몰라. 자, 여기가 12. 144. 뭔 노래? 예? 엄정화 볼래요? 됐어요? 그럼 다. 자, 프리가 여기 있으면 받아들여? 네. 뭐 앉았어? 등호동리. 코치 주관할 수 등호동리는 언제야? 3분의 A와 2분의 B가 아주 돼요. 어, 외워서 쓰면 돼요. 노래 잘 불러요? 예? 노래. 하, 선생님 노래 부르면 다 쓰러진다. 지금 대학로 가면은 난리 나요. 쫓겨나요? 선생님은 발라드를 좋아해. 나는 노래 부르면 안 되냐? 왜 그래? 한번 불러도 돼요. 목 상태 안 좋아서 그래요. 사랑한다. 네가 노래를 알아? 세대 차이가 심해서 쌤 막 세대 차이 타령하면서 너네 집 차 네 대냐? 너네 집 차 아래 한 대다 쌤 막 시발 자동차 그거는 옛날이고요. 저기 저기 우리나라 그 산업시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선생님 때 자 그 정도 아니에요. 자, 따라해봐. 함수. 함수. 잘했어요. 함수가 영어로 뭐야? 펑큐야? 펑큐. 그죠? 그래서 이 앞자를 써서 y를 fx라고 쓰는 거죠. 그죠? 자, 함수의 정의 잘 봐. 정의. 중요해. 별표야. 정의역 X에 있는 정의역은 집합이야. 집합 역자야. 정의역 집합 X에 있는 스몰 X가 원소 X가 공역 Y 집합의 Y에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짝이 지어지는 관계. 알겠죠? 자, 이거를 정이라 부르고요. 자, 그림을 보여줄게. 함수 F는 정의역 X에 명령을 내렸어. 어디로? 공역 Y 쪽으로 가라. 자, 잘 들어. 정의역, 얘는 공역이야. 반드시 얘는 공역이야. 이름표가 공역이야. 얘는 정의역이야. 얘는 정의역이야. 명칭을 잘 알아야 돼. 서울역.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 봐봐. 여기가 중요해.
이 Y 값 잘 들어. 얘는 공역이에요. 알겠죠? 그림이 대응하게 이렇게 돼. 파란색과 그림 많이 봤죠? X 값에서 Y 쪽으로 화살을 쏘게끔 명령 내려. 그가 펑션이. 그죠? 자, 스몰 X가 명령을 받아. 어디로 쏴라? Y집합에 있는 Y로 활을 쏴라. 자, X가 누구한테 명령 받았어? F한테 명령 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함수값이 Y란 뜻이야. 그래서 Y는 FX야. 정렬. 네. 그래서 집합 X에 있는 I들이 활을 쏘는 홍수야. 알겠죠? 여기는 관역판이 모여있는 자리야. 관역판이 모여있는 걸 공역이라 불러. 알겠죠? 자, 예를 들면 함수 F가 명령을 내렸어. 자, 얘가 1, 2, 3이야. 얘가 A, B, C, D야. 자,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죠? 이렇게 말을 썼어요. 이렇게 말을 썼어요. 함수예요. 활을 쏘는 공수들이 빠짐없이 누구는 쏘고 누구는 안 쏘고 한다 안 돼. 그리고 한 발씩만 쏴야 돼. 두 발 쏘면 안 돼. 따라서 쏘면 안 돼. 한 발씩만 쏴야 돼. 활을 쏘는 공수.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거야? 함수의 정의는 여기를 보이는 거야. 활을 쏘는 공수들이 활을 한 발씩 쏘는지 봐. 맞아. 여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를 맞아도 돼. 알겠지? 예. 두 발 손에 없죠? 그럼 얘는 무조건 함수야. 알겠지? 그럼 이때는 정의역이 뭐가 돼? 정의역 X는, 정의역 X는 1, 2, 3이야. 활을 쏘는 모아놓은 AI는 정의역이야. 공역은 누구야? 관역판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게 공역이야. 자, 따라 읽어. 치역. 치역. 치역을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야. F1이 B고 F2가 B죠. F3이 C야. 관역판 안에 활을 맞은 관역판 몇 개? 두 개. 두 개. 치역이 BC야. 알겠지? 그럼 치역은 항상 어디에 부분 집합이야? 치역은 공역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야. 항상. 그럼 치역과 공역은 같을 수도 있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알겠죠? 자, 3등. 함수의 3등을 볼게. 이거 잘 들으면 내가 헷갈려한다. 3등이란 말은 서로 같다는 얘기야.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무슨 조건이 되냐면은, 자, 만약에 함수 F랑 함수 G가 같다. 그럼 그림을 두 개를 그려줄게. 정의역, 공역, 치역이 다 같아야 돼. 두 함수는 정의역, 공역, 치역까지 다 같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보는 거야. 여기에 활을 쏘는 공수 1, 2, 3이 있어. 관역판에 A, B, C, D가 보여있어. 자, 정의역, 공역이죠. 똑같죠? 자, 1, 2, 3이 있어. 여기 A, B, C, D가 있어. 그치? 활을 쏜 자리까지 봤어. 얘가 이렇게 활을 쐈어. 얘는 이렇게 활을 쐈어. 얘는 이렇게 활을 쏘고 얘는 이렇게 활을 쐈어. 그치? 그런데 얘는 3등이 아니야.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이 다 같아야 돼. 정, 의, 역, 공, 역, 치, 역이 같아야 돼, 전부 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게 뭐냐면, 활을 쏘는 궁수가 쏜 자리까지 같아야 돼. 잘 들어야 돼. 궁수가 X죠? 여기 궁수가 X죠? 여기 궁수가 똑같이 X죠? 그 궁수들이 쏜 자리까지 같아야 돼. 근데 얘는 같지 않아. 얘는 F1이 얼만데? B죠? 1번 공수가 쏜 자리가 B죠? 얘는 1번 공수가 쏜 자리가 어디야? C죠? 안 같죠? 같은 공수가 샀죠?
맞은 자리가 다르죠? 상대가 아니야. 알겠니? 네. 이게 함수의 기본 원리야. 자, 이번에는 함수의 종류 배울게요. 자, 사진 찍어. 자, 잘 들어. 2학기 때부터 3학년 이제 주 이틀만 될 거야? 네. 2학기 때부터 3학년 주 이틀만이에요? 네. 아마 지금 이제 공지 나갈 거예요. 네. 이제 아마 결정되면 다시 알려줄게요. 네. 예비 고1로 만들면서요, 주 이틀만 제대로 간대요. 예비 고1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요일 날 월요일이에요. 네. 만약에 월급만이야. 월요일 날은 짧게 끝났는데 금요일날 오래 끝나요. 오래 해요. 5시 반부터 10시까지. 예? 뭐? 방금 질문했잖아. 카페시 아, 그 얘기 한 거야? 아, 알겠죠? 2학기 때부터 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 된, 거의 됐는데 아직 공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나올 거야. 무슨 열 나왔나요? 아, 그거는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줄게. 그렇게 할 거로 결정했는데 뭐 요일을 구체적으로 월수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뭐 결정 안 됐다고. 지을게요. 자, 함수의 종류. 그 센터 바뀌어요? 예? 센 바뀌어요? 예. 진짜요? 왜요? 진짜? 오랫동안 사귀었던 안 바뀌어. 자, 한다. 되게 신만하는 표정이다. 안 바뀐다니까? 너는 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 있을 거야. 제가 안 있을 거야. 너 쫓아갈 거야. 교문학교 있을 거야. 안 쫓아오면. 교문, 니 코트에, 여기가 코트에 다 있을 거야. 아, 쌤, 맞다. 그 이번 주말 테스트에 안 나오면 상관하라고 불렀대. 뭐 안 나왔는데? 그, 입출 친구 중에 안 나왔어요. 뭐 어떤 거야? 영재 증명이. 영재 증명 뭐예요? 어떤 거야? 그리고 간접 중에 이거 무조건 나오는데 안 나오면 상관하라고 불렀대. 다음 주는 안 나와? 다음 주에 잘 안 봐요. 왜요?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와요? 왜 와요? 니가 한번 나온다고요. 너네 시험 본다고요. 자, 한다. 자, 따라해 봐. 함수의 종류. 잘했어요. 자, 이거 별표 몇 개야? 100개야.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런 거야. 어떤 용도예요? 없어요. 그래서 함수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고요. 나 정석책 그래서 버리고 싶어. 밤에 정석을 하기 싫다고 나는. 어디 보냐면요. 173페이지 있다 할 거야. 잘 봐. 그 기능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자, 따라해봐. 1대1 함수. 자, 따라해봐. 진짜 중요한 거야.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 뭔가 비슷하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야. 하지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꼭 되는 건 아니야. 알아야 돼. 얘가 범위가 더 넓어. 그러니까 이거 자식이게 해야. 알겠지? 더 넓다고. 범위가 얘가 더 포괄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얘기한 무슨 조건? 들어줬거든요. 알겠지? 범위가 이렇게 돼. 세 번째. 따라해봐. 함대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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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사함수. 상호사함수. 선생님,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들게 하지 마. 상호함수. 진짜 죽는다 진짜. 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함대함수랑 1대1 대응이 중요한 거야. 이거 두 개가 역함수 관계로 가는 거야. 이제 잘 알아야 돼. 자, 요게 특히 중요한 거야. 자, 너네가 이 정의를 내려서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네가 그래프를 먼저 보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자, 여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이거 두 개를 이해해줄게. 자, 너네가 나중에 대학생 되면 뭐해? 미팅 자리에 나와요. 유학생들이 X탁자에 앉아있어. 유학생 3명이 앉아있어. 남학생 A, B, C, D가 미팅 자리에 나갔다고. 무슨 현상이 벌어질지 알겠죠? 자, 똑같이 나갔어요. 1대1하고는 한 사람에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 양다리 거치면 안 돼. 나 얘도 좋고 얘도 좋아. 카산노바한테 대면 안 돼요. 알겠죠? 한 사람에 하나씩이야. 자, 얘는 얘가 마음에 들었어. 얘는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 얘는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 한 사람에 한 명씩이죠. 그럼 1대1하고 자, 똑같이 그릴게요. 얘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미팅 자리에서. 자, 이제 슬픈 일이 벌어졌어. 선생님. 죽어. 폭탄이 생겨요, 폭탄. 폭탄이야. 아니, 선택을 못 받았어. 자, 1대1하면 폭탄이 있어도 돼. 1대1 대응은 폭탄이 있으면 안 돼. 남는 아이가 있으면 안 돼. 응? 내가 그렇게 웃기게 생겼냐? 마스크 다시 써줄게. 그건 날아갔어. 이, 저 세상의 것이야. 자, 선생님이 마스크 내렸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웃는 순간 이곳은 지옥이 될 것이야. 된다. 폭탄이 있으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전문용어로 공역이 삐실이죠. 취업도 삐실이죠. 공역과 취업이 같아야 돼. 얘들 공역이 ABCD지. 취업이 삐실이지. 달라도 돼. 알겠어? 근데 얘는 반드시 같아야 돼. 자, 쓸게요. 1대1함수의 정의는 활을 쏘는 공수가 서로 다르죠. 그럼 걔네들이 쏜 자리까지 어때야 돼? 서로 달라야 돼. 활을 쏘는 공수가 서로 다른지 같이죠? 그럼 걔네들이 쏘는 자리까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게 1대1함수의 정의야. 알겠니? 잘 들어야 돼. 너 왜 물어 또? 왜 그래 너 또? 마스크 안 내릴게 이제. 봐봐. 자, 그러면은 얘들아, 명제가 성립하면 무엇도 성립하죠? 대우명제도 성립하죠?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와. 가끔 이거의 대우가 나와. F, X1과 F, X2가 같으면 X1과 X2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 가끔 문제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가끔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걔를 다시 대우로 바꿔. 그럼 활을 쏘는 공수가 다르면 또는 자리까지 얻었다? 다르다. 그게 1대1함수의 정의야. 그럼 대학생 되면 이래. 얘가 불쌍하잖아. 그럼 남학생들이 얘한테 5,000원씩 줘. 꺼져. 15,000원 받고 얘 오락실 가는 거야. 경험담이에요. 어? 경험담. 아니, 선생님 하면 동주님 입장이었지. 일단 초대를 못 받은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자꾸 반응하면 수업이 재미없어요. 지옥이 돼요. 자, 1대 대응은 1대 함수가 집계된 약속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 1대 함수여야 돼요. 얘는 둘 다 1대 함수야. 근데 얘는 1대 대응은 안 돼. 얘는 1대 둘 다 함수야. 근데 얘는 1대 대응이 안 돼. 왜? 폭탄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공역과 취역이 같아야 돼. 이게 없어져야 되니까. 알겠죠? 그 말이 뭐라고요? 공역과 취역이 같다고요. 이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 이제 너희한테 중요한 사실을 접근할 거야. 자,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폭탄이 없다고요.
자, 황당함수는 왜 중요한 거냐면은 황당함수는 유일하게 정의역과 공역이 무조건 같아야 돼. 황당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무조건 같아야 돼. 쏘는 자리와 받는 자리가 같아야 돼. 여기가 만약에 1번, 2번, 3번이 화살 쐈잖아. 1번, 2번, 3번이 그대로 화살을 자기가 자기한테 쏴야 돼. 아! 자기가 자기한테. 화를 거꾸로 잡아야 돼. 자기가 맞아야 돼. 자기가. 알겠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게 황당함수야. 일종의 자살함수. 알겠지? 자, 뭐냐면, 봐봐. 그럼 X가 들어왔어. 함수 F한테 명령받아. 인풋과 아웃풋이 어때? 뭔가 있어 보여. 그치? 자살보다 훨씬 낫지. 인풋과 아웃풋이. 뭔지 모르겠어. 같아야지. 그 정도? 자, FX는 무조건 Y라고 어떻게 했어? 같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의 항등함수는 Y, X라고 하는 직선 있죠, 직선. 이거 있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항등함수는 뭐밖에 없다? Y는 X밖에 없어요.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자, 항등함수는 영어로 뭐냐면은 I가 뭐야, 자? 자, 자가 영어로 뭐야? 자기 자신. Identity. 그렇죠? ID 카드 보잖아. 주민등록증. Identity 약자가 항등함수는 I라고 해요. 이 I가 아니고요.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 자, 왜 그래? 중요한 거야. 잘못 들어. 쌤이 마스크 벗으신 걸 쳐. 야, 그렇게 웃기게 생겼어요? 네. 쌤 인기 많았다. 웃겨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광대. 아, 얘가 1, 3이야. 얘가 A, B, C야. 선생님이 상수함수만 하면 옛날 추억이 항상 빠져들어요. 모든 여학생이 선생님만 선택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니죠, 그래. 이건 선생님이야. 절대 있을 선생님이 혈액 중이 뿅이거든. 나쁜 남자. 알겠죠? 상수함수는 뭐냐면은, 어떠한 X를 집어넣어도 대응되는 값이 다 같아요.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K는 상수.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자, 이런 거죠. 상수함수. 이런 게 상수함수지. 자, 이런 거지. 봐봐. 활을 쏘는 공수들이 여기 서 있단 말이야. 활을 쏘는 공수들이 X축에 서 있어. 거기다 활을 쏘죠. 얘도 여기다 활을 쐈지. 여기도, 여기다 활을 쐈지. 여기도, 여기다 활을 쐈지. 그럼 이런 그림 나오지. 이게 상수함수야. 얘는 함수가 아닐까? 얘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거는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얘는 함수죠. 얘는 함수가 아니죠. 네. 얘 함수가 왜 안 될까 한다야? 얘는 함수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봐. 활을 쏘는 공수가 몇 번이야? 1번이죠. 한 명이죠. 활을 몇 발 쐈어요? 여기도 활을 쏘고, 여기도 활을 쏘고, 여기도 활을 쏘고. 공역이 여기야. Y축이야. 여기다 활을 쐈어. 거기에는 여기다 활을 맞을 거 아니야. 여기다 활을 쐈어. 여기 활을 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혼자 따다다다다 한 거지. 혼자 따다다 쏜 거야. 혼자 막 쏜 거야, 총을. 그럼 혼자서 쏜 거야, 이렇게. 그럼 함수가 안 돼. 혼자 여러 가지 쏘면 안 되는 거야.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여러 명이서 여러 발 쏘면 돼요. 그걸 여러, 그러니까 아무튼 함수의 정의에만 맞으면 돼요. 활을 쏘는 공수들이 한 발씩만 쏘면 되니까. 같은 자리에 쏴도 되는데 한 발씩만 쏴야된다고. 근데 얘 혼자서 여러 발 쐈잖아. 쌤 너무 시끄러워서 꺼졌어. 아직 안 돼요. 아까 먼지가 좀 많이 날려가지고 애들이 하루 정신 집중 안 하길래 선생님이 여기 쫙 쳤거든. 그랬더니 먼지가 팍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뚫었더니 원래 괜찮아졌어요. 네. 자, 찍어요.
들어와요. 마스크 한 번만 내려오는데. 왜? 나도 초상권이 있어, 임마. 비싸게 팔게요. 아, 왜 그래? 너 또 사진 찍었고 언제 올리려고 그러지? 아직 완전 안 올렸어. 근데 저 화원 앞에 붙어 있는 거 언제 찍은 거예요? 저 신문 전에요. 자다가 찍었어요. 갑자기 찍으라 그래가지고. 아싸, 한 번만요. 그때는 젊었을 때예요. 자. 자, 이제 뭐를 써줄 거냐면요. 함수의 그래프를 따지는 방식을 알려줄게요. 함수의 그래프인지, 1대 함수인지, 1대 개인인지, 함수 함수인지, 상수 함수인지. 따지는 모양을 알려줄게. 그러기 전에, 아, 개수 붙였다는 게 아니구나. 개수 따줄게요, 개수. 함수의 개수. 자, 정석에서 내용설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정의하고 있는 원석에서가 A야. 아, 피계야, 피계. 동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휴계야.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야. 첫 번째는 그냥 함수의 개수 따지는 방법 알려줄게. 경우의 수 따지는 거, 경우의 수. 수형도 그릴 거야, 좀 이따 수형도. 자, 두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찾는 방법 알려줄게. 개수 찾는 방법. 이거는 찾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묶었어요. 1대1 대응. 이 개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설명해 줄게. 푸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자, 세 번째. 함수 함수는 무조건 한 개야. 함수 함수는 무조건 한 개다. 자, 네 번째. 상수 함수.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쓰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18이 1, 2, 3이야. 아까 들어봤던 게 있죠? 여기가 a, b, c, d야. 알겠지? 자, x에서 y는 함수의 개수는 뭐야? 함수는 뭐냐면은, 화를 쏘는 공수들이 여기다 어디다 화를 쏴도 돼. 빠짐없이 한 가지만 쏘면 돼. 자, 몇 개로 볼게요. 1, 2, 3이라는 공수가 화를 쏜다고 생각하고 수용도를 잡을 거야. 1번 공수가 설정 자리 어디야? A 아니냐? B 아니냐? C 아니냐? D에요. 그죠? 네 가지야. 자, 2번 공수가 설정 자리가 몇 가지야? 이어, 만약에 1번 공수가 A한테 화를 쐈어. 네 가지죠, 또. 얘가 A한테 쐈어. 얘도 A한테 쏠 수 있죠. 함수는. 그럼 이렇게 화를 쏘겠지. 다 그려주세요. 예? 다 그려주세요. 아, 싫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자, 이런 식으로요. 각각이 네 가지씩 대응이 되죠.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서 각각이 다시 몇 가지씩. 네 가지가 적용이 되겠지. 대응이 되겠지. 총 몇 개가 되냐면, 4의 세제곱 되지. 왜 4라는 숫자가 나오니? 뭐의 개수 때문에 그래? 동역의 개수 때문에 그래? 왜 세번 못 했니? 정의역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럼 이게 4의 세제곱된 이유가 뭐야? 동역의 개수죠? 정역의 원소의 개수죠. 그렇지? 그러면 공식이 뭐야? 퀴의 피싱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홍유통의 시간에 중복순열 배울 거야. 중복순열이야, 중복순열. 자, 1대 함수 볼게요. 자, 1이 A한테 화를 쐈어. 그럼 절대로 2는 A한테 화를 못 쏜다. 세 가지만 쏜다. 그럼 얘가 얘한테 화를 쐈어. 그러면 3은 얘랑 얘한테 화를 못 쏜다. 한 가지씩 줄어들게 되겠다. 4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역이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부터 시작을 하죠. 공역이 갖고 있는 원소의 개수부터 시작해서 1씩 빼나가는 걸 곱하는 거야. 근데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야? p번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p번 곱한다. 이런 걸 p번 곱해야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은 여기 있는 개수하고 여기 있는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개수가 같아야 되지. 그래야지 폭탄이 안 남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4개고 여기가 4개야. 1대1 대응이 가능하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럼 1대1 대응은 끝에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야. 포함 방식 같아. 자, 항정함수는 몇 가지? 한 가지. 상수함수는 네 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얘네들이 전부 다 A한테 손으로. 전부 다 B한테, 전부 다 C한테, 전부 다 D한테. 네 개밖에 없죠. 그게 바로 2개죠, 2개. 공역의 개수밖에 안 나오죠. 기억해라. 사진 찍어. 잘 찍으셔야 돼요. 진짜 인기 많으셨어요. 어? 진짜 많으셨어요. 진짜고요? 인기 있으셨어요. 어? 인기요. 야, 날 모르는구나. 난리가 없어. 옛날에 이러지 않았다고요. 조선시대 때는 폭탄하고 있었어요. 무슨 조선시대야. 선생님 수능원생이야. 최장자랑 기네스 기록 있어. 선생님 뭐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왜 잘 안 돼요? 어? 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변명이에요. 전에 그 대전도 김호선생님 아시죠? 김호선생님. 김호선생님. 하고 맨날 헬스클럽 다녔었어. 맨날 학교에. 수업 끝나고 맨날 가가지고. 근데 나 무시하시니까 말이야. 맨날. 아니, 지금. 어? 정말 못 해가지고 그래요. 집에서 맨날 운동 이거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 지금. 왜 못해요? 예? 아, 선생님 운동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방학 특강 때는 너무 바빠서 못하고요. 학기 때문에 시간 되니까 운동 좀 해야 돼요 선생님도. 저희 졸업하기 전에 살 빼지는 진짜로 운동이 돼요. 야 진짜 선생님 여기 뭐 학원이야 처음 왔을 때 68kg였다 지금 168kg 지금 거의 17kg 쪘어요. 자, 응답. 마지막이야.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야. 어, 쌤, 꼬였어요. 나이스. 괜찮아요. 어. 아, 끝났다, 괜찮아.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자, 그래프 판단하는 거 알려줄게. 그래프 찾기. 자. 함수 레퍼런스. 두 번째, 1대1 함수. 저 순서대로 할게. 여기를 구분할게요. 1대1 대응. 이건 좀 달라요. 찾는 방법이 달라. 여기 구분할게요. 자, 세 번째, 함수 함수. 이게 오늘 마지막 계단이야. 4번, 상수 함수. 그리고 정석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줄게. 자, 그래프를 여섯 종류를 내려놓을게. 그래프를 여섯 종류를 내려놓을게. 1번이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했어. 그래, 이런 그래프이자. 자, 2번 그래프가 2차원 그래프를 했어. 이거 생각할게요. 2차 함수.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3번. 자, 우리 원 배웠죠, 원. 원은 함수가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닐까? 좀 이따 생각해봐. 자, 원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네 번째. 자, 뭐를 그릴까요? 손재기 뭐예요? 이거 그릴까요? 여기가 1이야. 자, 5번 그릴게요. 5번은 뭐냐면, 좀 꺾였어요. 꺾였어. 절대가 그래프 같은 게 꺾이지. 그치? 그걸 그릴 거야. 꺾였어. 근데 얼마에서? 2,1에서 꺾였어. 이런 그래프야. 6번. 근데 얘는 끊겼어. 꺾인 게 아니라 끊겼어, 끊겼어. 아, 맨날 색깔처럼 생기네. 얘가 끊겼어.
이렇게 해서 여긴 2야. 여기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렇게 됐어. 하, 힘들어. 자. 10분만 쉬었다, 얘. 10초만 쉬자. 어. 그만하면 나을 것 같은데. 됐죠. 자. 함수 그래프 찾는 방법은? 세로선을 걸어보면 돼. 세로선 긋기. 일대일 함수랑 일대일 대응은, 뭐 일단 함수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세로선 걷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돼. 일대일 함수랑 일대일 대응은 가로선을 걷을 때, 걸었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돼. 그러면 돼. 왜 그런 이유로 찾아야 될까? 함수는 화를 쏘는 공수가 X축에 서 있어. 자, 얘는 함수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세로선을 걷어봐. 두 점에서 만나지. 그치? 여기가 화를 쏘는 공수 X가 있어. 근데 이 X라는 아이가 몇 발 쐈니? 화를. 두 발 쐈죠? 한 명의 공수가 화를 몇 발 쐈어? 두 발 쐈죠? 이렇게 있는 공수가 화를 이렇게 쐈죠?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선을 걷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점이 나오면 안 돼. 함수는. 그러면 세로선 봐봐. 한 점, 한 점, 두 점, 안 되죠? 한 점, 한 점, 다 한 점이죠. 여기도 점이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럼 얘는 다 함수야. 얘는 함수가 다 돼. 얘는 안 돼. 알겠니? 자, 1대1 함수를 먼저 할게요. 이리들 1대1 함수는 하나에 하나씩이라 했지. 가로선을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볼게. 함수 때 이런 거 볼게요. 자, 가로선 봐봐. 그러면 여기가 X1이야. 여기가 X2야. 그치? 여기가 Y1이라는 학생이 있거든? 그러면은, 여학생이 두 명 있어. 남학생을 같은 남학생을 택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선을 걷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점이 없을 때가 1대 남자야. 그러면 가로선 걷을 때, 얘는 가능한 게 뭐야? 한 점이죠? 두 점이죠? 안 돼요. 아예 함수가 안 되죠? 가로선 봐봐. 무수히 많이 만나지? 안 돼. 가로선 봐봐.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거 없어. 1대 남자야. 가로선 봐봐.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게 없다고. 맞아. 1대 남자야. 부분에 다 끝났어. 그래서 끝까지 집중력을 살려. 선생님 진짜 목 힘들어 지금. 근데 너네 이거 해야 돼. 다음 힘들어. 이거 설명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제 정상 문제 하는 문제 하고 끝낼 거예요. 자, 1대1 대응. 1대1 함수여야 돼. 1대1 함수여야 돼. 그런데 1대1 대응은 뭐였어? 동력하고 치역이. 갖다 해야 돼.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동력은 뭐라 그랬어? 뭐든. 실수야.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공역은 모든 실수야. 공역과 치를 갖다야 돼. 자, 봐봐. 얘는 1대1 함수 맞죠? 공역이 모든 실수죠. 치역도 모든 실수죠. Y가 다 나오죠. 그럼 맞죠. 1대1 대응이 맞죠. 다시. 1대1 함수 맞죠? 공역하고 치역이 같냐? 공역이 모든 실수지. 치역은 함수값의 모임이죠. 다 함수가 모여있죠. 직선이 좀 내려갈 거니까 뭐 같잖아. 자, 얘는 안 되는 거야. 얘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얘가 아예 안 되는 거야. 1대 함수죠? 공역은 모든 수. 공역은 모든 수. 치역도 모든 수. 하지만 얘는 동력이 모든 수죠.
그런데 지역이 다르죠. 지역이 2 이상 나오죠. 마이너스 미만 나오죠. 다르죠. 봐봐. 얘는 공역이 모든 집시야. 지역이 이렇게 나와. 2 이상 나와. y는 마이너스 2가 나와. 아, 미만 나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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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달라. 그러니까 1대랑 쪽팔려 지금. 그건 왜 부르신 거예요? 너네 기억하라고. 달라 달라는 아 3만이었을 때 달라 달라 그랬는데 알겠죠? 기억할 거 아니야.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이 이어져 있어야 돼.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역과 실이 같은지 확인해 봐야 돼. 얘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 황제원전은 얘밖에 없죠 세상에. 얘밖에 황제원전이 있는 게 아니지. 얘만 황제원전이지. 상상수는? 얘만 상상수죠. 사람 찍어. 시제. 안 보여. 아, 불 꺼질게. 오늘 나한테 안 찍었으면 동현이가 별 잘생겼어요. 어? 동현이가 걔가 이상하게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걔가. 눈이 없는 거.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해요. 사람은 눈 하나 보네요. 어? 사람은 눈 하나 보네요. 자, 조금만 남아주시고요 오늘. 저 끝나면 조금만 남아. 아니요, 저요. 자, 다른 문제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고요. 자, 보세요. 너희들 그 157쪽 하나 풀도록 할게. 나머지 집에서 해요. 167쪽이요? 네. 166쪽 하는 그 문제 한 문제 풀게요. 여기는 3수표는요, 유세까지 풀어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예, 기본 유세 다 푸세요. 함수는 몇 개 안 돼요. 여기서 막 풀고 가요? 예? 여기서 막 풀고 가요? 아니요, 집에 가서 숙제 하라고요. 제발. 자, 직접 보내주세요. 아, 보낼게요. 선생님, 보통 애들 감금시켰니? 함대도 보이시죠. 자, 봐봐. 함수가 이미 랜덤하게 어떤 값을 선택해서 다 집어 넣어도 성립한대요. 뭐든지란 뜻이야. 그죠? f, x 빼기 y가 y 더하기 fx랑 같대. 자, 함수 값이 f1이 마이너스 1,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이제. 자,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배워라? f0 알아보래. 두 번째, f2 마이너스를 알아보래. 3번, f2의 값을 알아보래.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지 아무렇게나 조합해. 근데 뭔가 나오도록 풀어야 돼. 뭐 숫자를 적당하게 조합하는데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공식이 없어. 대입하는 거야. 그럼 1 나오도록 그럼 1하고 연비해봐. 대입하는 거야 그냥. 공식이 없어. 좌변이 F1이야. 우변이 0 더하기 F1이야. 방법이 없지. 다른 거 없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0하고 0 대입하면 0하고 0 대입하면 뭐 나오니? F0. 자 1하고 1 대입해볼래? 1하고 1 대입하면 우리는 F0을 알 수 있지. 대신에 F1을 알고 있잖아. 그치? 야,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그럼 좌변이 F0이야. 여기는 설명 들어. 여기는 F1이야. 그럼 F0이 나오죠. 0. F1이 얼마니까? 그래, 이게 0이야. 사지 마, 사지 마. 등 타지 마. 아,
자, 이제 F-를 구하고 싶어. 아. 집에 가서 해볼래? 네. 나 지금 안 받아? 네. 나 지금 안 받아. 유전한 지금 안 받을 거야? 유튜브에 정답도 있어요. 아이고야. 자, 이제 이거 해볼게요. 그럼 뭐 얘기 해볼래? 영어하고 1 정도 대입하면 되지 않나? 그럼 이거 나오지 않을까? 얼마 몇 분 안 되니까 듣고 가. 나오니 안 나오니? F0이 얼만데? 0. 0이잖아. 그럼 얘가 1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지금도 노트 피고요. 이거 풀어주세요. 아니. 한 번 드릴게요. 아니. 아, 나 갈래. 자, 하나가 인상 써도 안 되겠어요. 자, F 입고 해보자. 뭐하고 뭐 대입할래? 3. 예? 3. 그럼 F3을 또 구해야 되는데? 뭐 대입할까? F3 알려주세요, 그냥. 2가 나오게 되면? 1 마이너스. 그렇지. 1하고 마이너스. 그럼 여기 대입하면 뭐가 돼? F. 2가 되고. 마이너스 더하기 F 이렇게 되는 거죠? F2가 나오겠죠? F2가 얼마인데? 아, 이거 그럼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시청 감사합니다.